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만 명이 한꺼번에 피울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대마초 국제 밀거래가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통조림 캔에 넣은 뒤 캐나다에서 타이페이로 가는 환적 화물로 위장했는데 경찰의 국제 공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신항 내 환적 화물용 보세창. 세관 직원들과 경찰이 큰 종이박스를 개봉해 내용물을 살핍니다. 대형 캔 90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것은 6.5kg 상당의 대마초. 2만 2천여 명이 한꺼번에 피울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경찰과 세관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타이페이 키룽항으로 갈 예정이던 환적 화물 속에 숨겨둔 이 대마초를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향신료처럼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을 개봉해서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마초인지 여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탐지견도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캔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탐지견들이 전혀 그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세관의 엑스레이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냈고. 부산경찰은 대마초는 모두 압수하고 대신 박스 안에 신문지 등을 채워넣어 타이페이로 보냈습니다. 화물 수신인을 체포하기 위한 현지 경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 타이페이 경찰은 지난 14일 화물을 찾으러 나왔던 27살 C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